안녕하세요. 님은 취미를 넘어서 대단하다. 이렇게 창고가 있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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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대단하시네. 아주 대단하셔. 농기구에서부터 남자 사장님의 놀이터네, 여기가. 남자 사장님의 놀이터. 이자, 저기. 여기가 보물창고입니다요. 다들 가시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지네요. 그래서 고상이 이렇게 여기저기에 있었고 그러는구나. 카페 도란도란 이야기. 교회 집이었구나. 그래, 내가 미국을 갔는데요. 이 화살나무를 한몇 그루를 어우러져서 심었는데 가을 단풍이 그렇게 예쁘던데 여기는 진짜 화살나무를 정자나무로 이렇게 키워놨네. 와, 여기가 계곡이 있어서 이렇게 시원하구나. 보물단지네 이 집이 밑에 다 여기저기 다 보물이야 보물. 항아리도 저거 엄청 비싼 항아리다. 큰 항아리. 항아리 여기. 이거 보세요. 뚜껑도 틀리잖아요. 이런 뚜껑은 비싸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여기가. 아이고, 요 계곡. 시원하다, 여기는. 애덕의 정원이래요, 여기가. 굿아이디어, 애들 장난감으로도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고라니 못 들어가게 담장을 치면서 담장을 활용해서 우리 딸도 이렇게 하라 그래야 되겠네. 담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빌어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햇빛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이런 방법도 있군요. 사는 동안 꽃처럼. 좋은 말이다, 진짜. 아, 사는 동안 꽃처럼. 아, 대단하다.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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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오메나, 오메나, 여기. 이 넓은 공간을 다 이렇게 활용을 두 분이서 한 거래요. 사람 안 쓰시고. 아,
희리도 나가는구나. 희리 이렇게 나 있고 저렇게 나 있고. 대단하십니다. 큰 닭 두 마리가. 이런 닭을 어디서 구했을까? 저렇게 큰 닭을. 마차 바퀴를 어디서 구하셨나? 대단하다. 앞에는 저렇게 높은 산이 있네. 개부처 선으로도 이렇게 놓고. 밑에도 집이 있다. 2단으로 살려가면서 이렇게 했네. 저렇게 높은 산 밑에 제일 꼭대기 집이면서 또 앞산이 있고. 와, 우리는 언제나 아, 이 항아리 비싼 항아리 있다 또. 수양 복숭아인가? 꼬꼬야 안녕. 아따 꼬꼬 크다. 꼬꼬야 칠자화가 이제 지금 피는구나. 조금 있으면 피겠네 칠자화. 대단하십니다. 여기 바람이 잘 통하는 바람길이 있고. 대단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용설바이솔에 오임해서 2차로 방문한 집입니다. 갓 회원집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많이 찍었네.